천안시 동남구가 관내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구 관내에서는 최근 일부 원룸촌과 대학가, 단독주택, 도로변에 일반 봉투를 담아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야간에 읍면 지역 외곽 도로에 차량을 이용한 산업 폐기물이나 리모델링 폐기물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반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야간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은 수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를 좀 범위를 더 넓히고 하려고. 또한 외국인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영어와 중국어를 비롯해 5개국 언어로 제작된 전단지를 비치해 불법 투기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